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제가 꿈꾸던 호텔리어로 워커힐 호텔에서 20년간 근무한 관광경영학과 1기 졸업생 98학번 신유미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텐데요.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활기찬 대학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의 새로운 시작과 그리고 소중한 추억, 행복한 일상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관광경영학과 98학번 한원탁입니다. 21학번 후배님들의 세명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전려 동문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노 호텔앤리조트 비발디파크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들께 제가 감히 선배로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대학 생활하는 동안 최대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라라는 좀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지금 뭐 후배님들 중에는 난 이런 곳에 취업할 거야 라는 목표가 정해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꼭 그 목표를 위한 경험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폭넓게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그 본인이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했던 아르바이트, 뭐 동아리 생활들 이런 것들이 제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 성장을 하는데 톱니바퀴처럼 뭔가 잘 이렇게 맞아들어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교 4년 동안 최대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술 먹는 것도 좋고 뭐 많은 종류의 아르바이트도 좋고 인턴도 좋고 여행도 좋고 네, 최대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멋진 4년간의 대학 생활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9학번 박은영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학교에 입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파스쿠치라는 프랜차이즈 카페 슈퍼바이저 업무를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뜻깊고 행복한 학교생활 보내시면서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시리라 봅니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현재 서울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00학번 장용훈이라고 합니다. 2013년도에 치러진 서울시 민간경력자 7급 공채시험에 합격해 관광정책과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지금은 올림픽추진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속담 중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막상 무슨 일이든 마음먹고 시작하기가 힘들지 일단 시작하고 나면 반 이상은 성공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흐른 뒤에 후회하기보다는 무슨 일이든 부딪혀 보십시오. 분명 좋은 결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앞길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세명대 후배 여러분. 우선 제 소개를 할게요. 이름은 이진우라고 합니다. 공상학번이고 현재 플라자 호텔에서 10년째 호텔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랍에미리트 주메이라 호텔과 사이파 월드리조트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던 아직 현장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후배님들은 궁금한 점이 참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취업은 힘들어지고 더군다나 코로나로 취업의 문이 많이 좁아졌죠. 하지만 세명대 후배님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우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의 직업을 경험하고
매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호텔 조리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수님을 통해 연락 주시고요. 올 한 해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후배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빠이빠이.